자, 라이크의 사용하는 미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세요. 라이크는 동사 하다시로서는 좋아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전치사 앞제비시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라이크가 하다시 자리에 있는지 하다시 자리가 아닌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끊어읽기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I don't like the people like the man. 무슨 뜻이었더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 남자 같은 사람들을. The people like the man. 그래서 the people like the man의 뜻은? 그 남자 같은 사람들. 예, 그래서 시작. 끊어읽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다? 누가다. 누가다를 찾는 거고, 이걸 보고 주어와 동사. 주어 동사 찾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 부분은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문장의 어느 위치에 있다? 앞쪽에 위치한다. 누가다 부분에 like가 들어있다면 like가 하다시로 사용된 것이. I don't like the people. 나는 그 남자 같은 사람들을 안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음식이 건강을 위해 좋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응용할 거고요. 이와 같은 음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The food. The food like this. This The food like this.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이것은 건강에 좋다. 뭐? Health. 이렇게 한다고?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좋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Be good for. 여기 be good for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It is good for health. 이와 같은 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The food like this. 이와 같은 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라는 영어 표현은 뭐라고요? The food like this is
is good for health. 뭐라고요?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뭐라고요?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이거 같은 음식은 건강에 좋습니다.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그래서 계속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어 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시가 길어진 경우 영어에서는 어떤 시 덩어리가 뒤로 가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같은 사람들 The people like the man 이와 같은 음식 The food like this 오케이. 계속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은 어떤 시가 길어져 뒤에서 앞에 있는 이름시를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우리 말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영어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음 두 문장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그 잘생긴 남자아이는 나의 남자친구야. The handsome boy is my boyfriend. 오케이, 그 잘생긴 남자아이는 나의 남친이다. The handsome boy is my boyfriend.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남자친구야. The boy in the room is my boyfriend. 오케이. 자, 그래서 like에 대한 얘기와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두 가지 의미의 when을 구분하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when의 1번 뜻 언제 2번 뜻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란 뜻일 때 뭐다 뭐뭐 할 때란 뜻일 때 뭐다 아, 접속사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배가 고프다 She is hungry 그녀가 배가 고플 때 그녀는 잠을 잡니다 When she hungry, she sleeps. 네, 어딘가 틀렸죠. When she is hungry, she sleeps. 네, 아까랑 뭐가 달라요? When she is hungry가 아니고 when she is hungry. She is hungry. She sleeps. 오케이. 그녀가 배가 고프니? Is she hungry? Is she hungry? 그녀는 언제 배가 고프니? When is she hungry? 그는 잠을 잡니다. He sleeps. 그가 잘 때 그는 코를 골아요. When he sleeps, he snores. 뭐라고요? 뭐 좀 부정확한 것 같은데요. When he sleeps, he snores. 아까랑 뭐가 달라요? Sleep이 아니고 sleeps. 왜 그래야 돼요? Where he sleep이 아니고 where he sleeps 해야 돼요?
왜 he sleep이 아니고 왜 he sleeps예요? 왜 he sleep은 틀린 표현이고 왜 he sleeps 해야 돼요? 슬립의 뜻이 뭔지부터 얘기하면 설명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슬립의 뜻이 자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다음부터는 자네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자다란 뜻인데 그래서 하다신데 그래서 뭔 일이 생기는데 어? 나는 잔다. I sleep. 너는 자니? Do you sleep? 그는 잔다. He sleeps. 그는 자니? Does he sleep? 그래서 그가 잔다라는 표현을 할 때 누가 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주어 동사가 형성되는 거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뭘 따라야 됩니까? Does 하다시고요. 하다시 규칙 중에서 다시 네가 문장을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뭐 뭐야 길을 간다 치자. 네가 문장을 만드는 길을 가고 있어. 네가 문장을 만드는 길을 가고 있는데
네가 문장을 만드는데, 그럼 일단 세 가지 갈림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그치? 그럼 제일 먼저 뭐? 비동사. 비동사. 그 다음은? 하다시 to the street. 그 다음은? 양념시. 이렇게 갈 거고, 다시 비동사라는 길에 들어왔으면 뭐 am을 쓸 건지, is를 쓸 건지, are를 쓸 건지, 아니면 was를 쓸 건지, 아니면 또 were 사용해야 될 건지, 아니면 were를 써야 될 건지, 또 하다시라는 길로 들어왔으면 do를 쓸 건지, does를 쓸 건지, 아니면 did를 쓸 건지. 양념시의 길로 들어왔으면 이거 내가 능력의 양념을 쓸 건지, 의무의 양념을 쓸 건지, 충고의 양념을 쓸 건지, 추측의 양념을 쓸 건지, 허락의 양념을 쓸 건지, 이렇게 다시 갈림길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가 잔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느 길을 따라가야 돼? 이 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he sleep이겠냐? 이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sleep이란 녀석의 뜻이 잠을, 물론 잠이란 뜻도 있지만 잠을 자다란 뜻이 있으니까 여기 속해. 그러면 여기에 do를 쓸 표현인지 does를 쓸 것인지 did를 쓸 것인지 안 배운 게 아니잖아. 네. 자, 그래서 그는 잠을 잡니다. He sleeps. 그가 잠을 잘 때 그는 코를 곱니다. When he sleeps, he snores. 그는 잠을 자니? Does he sleep? 그는 언제 잠자는데? When he sleeps. 똑같아, 달라. 어? When does he sleep? 뭘 배우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뭘 배우는지를, 이 사람아. 어? 진짜. 그래서 그는 언제 잠을 자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When does he sleep?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목이 when의 두 가지 뜻을 구분하는 방법이래요. when의 두 가지 뜻을, 두 가지 뜻이 뭐가 있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지금 결론을 내려주세요. 뜻은 언제랑 뭐뭐 할 때란 뜻이 있고, 뜻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when의 뜻이 언제라는 뜻이고 어떤 경우에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어떨 때 when의 뜻이 언제 라는 뜻이고 어떨 때 when의 뜻이 뭐뭐 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 그 언제는 그 묻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되고 그 뭐뭐 할 때는 묻지 않고 그냥 대답하는, 말하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